30분 동안 못 나간 진도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저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제 적은 항상 저죠. 제가 막죠. 자, 그는 자 이제 한번 유마거사의 이야기라 재밌으실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마거사. 이게 성경이 재밌는 이유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 막 스토리텔링 기법을 써서 한 사람의 막 실감나는 이야기죠. 이런 걸 노린 거예요, 지금 성경처럼. 유마라는 육바라밀의 화신 이야기를 시공간 안에서 재밌게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는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뛰어난 솜씨의 방편을 가지고 있었다. 저거, 요거. 자, 요 단어 하나 외워두세요. 선교, 아, 교. 예, 방편. 불교에서 주로 이 편을 씁니다. 뛰어난 솜씨예요. 뛰어난 기교의 방편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칠지보살 이상이라야 이 칭호에 적합하죠. 뛰어난 솜씨의 방편. 육바라밀을요, 자유자재로 써가지고 중생을 건져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광엄성에 머물렀다. 저런 능력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육바라밀의 화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광엄성에 계셨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 스토리처럼 보시면 좋겠어요. 유마복음이라고 제가 오직원 부르겠어요. 영적 영검술사 탐진치의 중생심을 육바라밀의 보살심으로 승화시켜 찬란한 연꽃을 피어나게 그런 하는 그게 그 방편입니다. 솜씨 좋은 방편. 탐진치의 중생심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첫째 무궁무진한 재화를 갖추고서 의지할 곳이 없고 믿을 곳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포섭하여 이롭게 하였고. 자, 이게 보시바라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재화가 많았어요. 무궁무진, 아주 재벌이에요. 근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느냐? 의지할 곳 없고 믿을 곳 없어 하는 가난한 이들을 포용해가지고 포섭하다는 건요. 요즘은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죠. 쟤를 포섭해. 근데 이게 포용하다는 거예요. 껴안아가지고 이롭게 해줬다. 내 사람으로 나의 가족처럼 껴안아가지고 이렇게 해줬다. 자, 요거 기억나세요? 불성, 극락. 제가 한때 좀 많이 얘기했었죠. 천상, 인간, 육도윤회요. 여긴 아수라, 예, 축생, 지옥, 악귀. 그럼 요게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탐진치의 마음입니다. 탐진치의 마음 안에 육도가 다 있습니다. 요거는 선 삼도, 이거는 악 삼도, 삼악도죠. 삼악도인데 탐진치가 무거운 거예요. 탐진치가 가벼운 거. 아수라 분노의 달인이죠. 그런데 가벼운 거고 분노가 심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고통이 오고 아수라는 분노의 존재고 축생 무지하죠. 무지가 약한 거고 무지가 강한 거고 무지가 약하면 천상계입니다. 천상은요 중생 중에 제일 살만한 곳인데 자기가 도를 얻었다고 착각해요. 도는 몰라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현세계에 천상계 사는 사람들 있죠? 막 롯데월드죠 위에 살고 있는 분들 거의 천상계 살고 있죠. 거기 들어갈 돈도 뭐 있다는 것도 천상계죠. 자, 이런 분들은 웬만한 문제는 많이 해결했지만 사바세계 자기들이 되게 특이한 존재, 특출난 존재인 줄 착각해요. 실제로는 다 고등 침팬지 중에 좀 힘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뭐 전생에 복을 지어서 그랬든 간에 좀 좋은 운을 갖고 있는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상계는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그 교만도 무지입니다. 자기가 도 얻은 줄 알아요. 인간은 보통 욕망에 빠져서 살고요. 욕망이 탐욕인데 탐욕이 심해지면 가벼운 정도가 인간이고 탐욕이 심해져서 집착이 되면 그때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 하는 마음, 그 갈증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 자, 이 육도윤회를 여러분이 극락세계로 다 구제해내야 돼요. 육도윤회 사는 중생들, 이게 보살도죠. 제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분노에 빠진 사람들. 자, 여러분 마음부터 일단 구제하죠. 자리 이타니까. 여러분 마음이 분노에 빠지면 인욕바라밀을 닦으세요. 너무 괴로우면 선정바라밀로 몰라하세요. 무지는 반야로 자명하게 다스리세요. 집착은요. 남 생각하는 보시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남까지 돌아보는. 나만 갖고 싶습니까? 다 갖고 싶지.
남도 돌아보세요. 욕망은요, 지게 바람일 절제해 보세요. 이 교만의 마음은요, 아직 다 온 게 아니니까 더 정진해 보세요. 자, 육바라밀을 쓰면 극락에 이미 극락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자리예요. 내 마음이 육도 윤회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추스려서 극락으로 인도하는 거. 자, 내 육신은 화신은 인간계에 살고 있죠. 육도 중에 인간계 있지만 내 보신은 내 영혼은 극락에 살고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육도 윤회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가서 내 거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남 것도 도와줄 수 있죠. 천상계 사는 사람들을 정진바라밀로 인도할 수 있겠죠. 분노에 빠져있는 아수라계 사람들을 인욕바라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보살도라니까요. 축생들을 자명,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사는 축생들을 반야로, 진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의 고통에 빠진 사람들한테 참나에서 주는 열반의 그 락,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겠죠. 집착에 빠진 사람한테 남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좁아진 시야를 넓혀줄 수 있어야 돼. 욕망에 허덕이는 사람들한테 절제, 선을 지켜라라고 가르쳐줄 수도 있어야 돼. 이런 존재가 진리 화신이고 보살이에요. 예수님도 저거 하시는 분이고 성인들은 다 저거 하는 분이에요. 극락에 사시다가 육도 윤회에 파견돼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명해지게 도와주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을 써가지고 의지할 곳, 믿을 곳 없는 가난한 이들을 포섭하여 이롭게 해줬고 힘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서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또 맛이 또 더 재밌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한테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보시죠. 그래서 청정한 계율을 갖추고 일체 계율을 범하거나 어긴 사람을 포섭하여 이롭게 하였으며, 자기가 먼저 계율을 잘 지키면서 계율을 어긴 사람들을 포섭하여 이롭게 해줬다. 그들도 계율 안에서 자유를 찾게, 계율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줬다. 이게 이거죠. 욕망에 빠진 사람들을 절제하게 만들어줬다. 이거랑 통하죠. 진리에 조화롭게 순복하는 인욕으로서, 그냥 억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에 조화롭게 순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욕심으로 꼼수로 하는 순복이 아니에요. 일단 머리 숙이자. 상황을 봐서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이게 아니라 이게 진리니 내가 거기에 조화를 이루자 하는 그 순복, 그게 인욕입니다. 그 인욕을 가지고 분노한 자, 아까 말했죠. 아수라나 이런 사람들을 인욕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분노에 빠진 자, 원한을 품은 자, 포악한 자, 질투하는 자,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고초를 겪는다는 것은 고문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롭게 해줬네. 진리에 순복하게 만들어줘서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부터 그걸 해야 됩니다. 일단 그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는 자리 이탄 거예요. 나부터 먼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하게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보세요. 위대한 정진으로, 나부터 먼저 위대한 정진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는 위대한 정진이란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먼저 아이템 갖고 있어야 돼요. 득템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눠서 누구를 도와줍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을 포섭하여 이롭게 한다. 지금 교만에 빠져서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나부터 위대한 정진을 하면서 함께 정진하자고 설득해 가는 겁니다. 또 선정, 정념. 선정은 보통 일선정부터 사선정, 그리고 멸진정 이런 것들을 선정 그러고요. 정념 그러면 제가 늘 강의 때 강조하는 몰입 4단계 정도가 정념입니다. 몰입이 잘 되는 상태. 일념 집중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선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굴러가요. 그런데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들 게임하는 상태 있죠. 게임할 때 막 다 알아요. 아는데 세상에 대한 몰입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죠. 밥 먹으면서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선은 안 떨어져요. 밥 먹으면서 만화 볼 수 있죠. 몰입 4단계에서 밥 먹으면서 만화 봅니다. 안 떨어져요. 대상을 딱 붙잡고 있어요. 마음이. 그 정도가 정념이에요. 대상에 딱 마음이 가서 붙잡고 있는 상태. 해탈은 이 선정을, 이 깨어있음부터 몰입부터 사선정, 멸진정까지를 색다른 방식으로 분류하는 게 8해탈이라는 분류법이 있어요. 그걸 말해요. 지금 선정의 분류법에서 해탈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궁극해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정의 종류 중에 팔해탈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해탈을 맛봐가는 여덟 가지 단계인데요.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삼매라고 부르는 거는요. 한자로 등지, 균등하게 가졌다라고 해서 뭘 가졌냐? 균등하게 정해 등지. 깨어있음과 지혜가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등지 상태. 여기 정해 등지 상태도 사실은 정념 상태랑 같아요. 몰입 4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입은 이루어졌는데 생각은 굴러가니까 지혜도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 삼마발저, 평등심의 극치, 선정의 어떤 극치를 말합니다. 등지. 번역어인데요. 삼마발저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런 선정의 여러 종류를 말한 거예요. 근데 다 아실 필요가 없고 몰입 4단계와 사선정만 아시면 돼요. 몰입 4단계, 그 위에 있는 사선정 그리고 멸진정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선정에 안주하여. 그러니까 지금 유마하고사는 항상 선정에 들어있어서 일체의 모든 산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포섭하여 이롭게 했고,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도 다 선정에 들게 도와줬다. 자기가 먼저 선정에 안주해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자리이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갖추셔야 돼요. 이 아이템을. 육바라밀을 갖고 계셔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남들도 포섭해서 다 나랑 둘이 아니게 보면서 남들도 그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나로 보고 내 가족으로 보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봐주면서 그들도 깨어나게 해주는 방식. 올바른 결택은 결정과 선택입니다. 올바른 진리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에요. 자, 뭘 선택해요? 이거요. 아공이 진리 맞아 자명해. 법공이 진리 맞아 자명해. 구공이 진리 맞아 자명해. 이게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결정과 선택. 아니면 합쳐서 말하면 결정적인 선택이에요. 이거야 하고 다시는 안 바꿀 거야 하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결택으로 일체의 망령된 견해와 악한 지혜를 가진 자를 포섭하여 이롭게 하였다. 내가 자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엉뚱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사악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명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제가 유튜브에 자명한 얘기만 계속 올리면요. 이런 망령된 견해와 악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제 유튜브를 볼 때 이제 저를 욕하려고 보죠.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하다가 몰라 하세요 할 때 같이 몰라 했다가 깨달아 버립니다. 아, 맞네. 이러면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악한 견해, 망령된 견해 가진 분들도 제 강의를 꼭 봐주셔야 돼요. 제발 욕하려고 하더라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욕을 하기 위해서라도. 왜냐, 보다가 하나 걸리면 끝나요. 실제 그런 분도 있었어요. 막 저 비방하다가.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몰라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죄송했어요. 사과 메일을 받은 적도 있어요. 재밌는 겁니다. 그럼 꼭 같이 잘 가는 거죠. 그럼 동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막 그랬던 거는요. 잘 기억도 안 나죠. 지금 우리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 영화 보면 여러분, 영화 보면 원래 주인공이 이렇게 싸우다가 나의 동지가 되라 이렇게 해서 하나씩 포섭하잖아요. 근데 막 계속 같은 길을 가는데 너 전에 나한테 칼 겨눴지 막 이런 거 계속 곱씹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보살도도 이렇습니다. 동지를 모아야 돼요. 보살도가 이 땅에 자리를 못 잡은 이유는 항상 홀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홀로 하다 안 되면 뭐 해요? 계란으로 바위 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산으로 들어가요. 이 땅에 보살은 점점 사라져요. 그 결과물이 지금 세계입니다. 보살이 사라지고 없어요 세상에.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은 산으로 가요. 거기서 막 뭐 숲과 다람쥐를 버텨서 살아가요. 그럼 인간계는 점점 사막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자기도 한몫한 거예요, 사실은. 더러워서 피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버리는 바람에 세상은 더 빨리 더러워진 거예요. 그거 책임져야 됩니다. 보살도는 그거 아니에요. 버텨주는 거예요. 더러워도 더러울수록 버티는 거예요. 자정작용을 일으키면서 계속 버텨줘야 돼요. 그럼 내 주변이라도 맑아질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 똥물에다가 물을 더 부으면요, 똥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양심으로 세상에 들어갔다간요, 산으로 도망가다가는 아니면 뭐예요? 똥물이 빨리 돼요. 어이구, 내가 일찍이 왜 이런 길을 몰랐던가 하면서 양심을 잠깐이라도 꿈꿨던 걸 원망하면서 빨리 더 세속화되고 소시오패스화 됩니다. 그런데 보살은 어떤 존재냐? 똥물에 들어가서도요, 주변을 막 생수로 만들 정도로 정화시켜야 돼요. 정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보살입니다. 그게 일반인과 보살의 차이에요. 보살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바꾸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바꾸는 범위는 자기 역량 것이죠. 근데 그 정도 힘, 즉
나는 안 당할 정도 자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즉 나는 똥물이 안 될 자신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정도도 안 되는 분들이 막 방편 쓴다고 막 세속에 뛰어들면요. 그대로 똥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 걱정해 주신 거 알아요? 예전 대선 나갈 때 할 때 많은 분들이 야 얘도 똥물로 뛰어드는구나. 곧 똥물만 늘어나겠구나. 이런 감각으로 저를 비판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똥물이 되나? 똥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한번 보시면 제가 똥물이 과연 될 건가 안될 건가 보시면 알죠. 네, 보시면 아 얘는 똥물이 될 놈은 아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주셔도 서로 또 동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 있으니까 나갔지. 제가 나가서 흔들릴 것 같으면 저도 안 나가죠. 왜냐하면 제가 해놓은 것까지 다 날아가죠. 그런 짓 하면. 함부로 똥물에 뛰어들면 제가 탱을 걸고 만들었던 학당까지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제 양심에 자명하니까 나갔죠. 왜냐하면 아 자꾸 진도 못 나가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촛불 전국이 와가지고 전 국민이 이렇게 한마음이 된 적이 없고 정치인에 대해서 되게 선명한 요구를 했습니다. 적폐를 청산해달라. 국민들 괴롭히지 말아달라. 진짜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해달라라고 선명히 요구할 그런 때가 어디 있었어요. 제가 이건 일종의 혁명스러운 분위기다라고 해서 양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건 그 중에 되게 좋은 부분을 보고 얘기한 겁니다. 문제도 있었지만 촛불 전국에. 그런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촛불만 들고 우린 한마음 됐다는 걸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본 게요. 그런 마음은 금방 사라집니다. 일정 조건이 될 때만 나오는 양심이라는 건요. 조건 사라지면 바로 흩어져요. 바로 게을러집니다. 그때 뭐라도 더 양심적인 걸 하고 싶었어요. 양심을 주장해오던 사람으로서 뭘 하고 싶었냐. 양심적인 정당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고 안전장치로. 이런 열기는 분명히 곧 식을 걸 알았기 때문에 양심적인 정당, 양심적인 대선 후보라도 하나 내놓는 업을 하나 짓지 않으면 너무 아깝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뭔 4억 써가지고 뭐 3억 써서 뭔 뻘짓이냐, 왜 대선 나갔냐 그러는데 당시 주권자로서 자기가 책임지고 대선까지 나간 그런 용기 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한테 따질 게 아니에요. 그건 촛불 전국에 촛불 하나 들었다고 나라가 바뀔 그런 기분 내시는 잔치가 아니라고요. 나라가 진짜 바뀌어야 바뀐 거죠. 적폐가 청산돼야 된 거죠. 지금 되지도 않잖아요. 그걸 몰라요. 매번 모르는 것처럼 구세요. 뻔한 건데 이 촛불 금방 식을 거라는 거 뻔한 건데 그럼 뭐가 그걸 국민을 주권자를 지켜줄 수 있냐. 그런 정당 그런 뭔가 하나 안 나오면 누가 국민을 대변해 줍니까? 정치인들은 바로 말 바꿀 건데.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저희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 어이 무슨 사이비 교주다 막 이런 이해는 돼요.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그만큼 우리 인식이요 고정관념에 쩔어 있는 겁니다. 지금 탈출할 수 없는 딱 정치인들이 잡아먹기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세뇌돼가지고 컵이냐 컵 아니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렇죠? 자한당이냐 더불어냐 둘 중에 하나다. 다른 건 죽어 나오지 마. 세금 까먹는 것들 나오지 마. 전혀 모르세요. 우리는 어떤 세금의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없는 정당은 어떤 것도 받지 못합니다. 뭐 한 푼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착각이에요. 저것들이 괜히 나와서 세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모아가지고요. 그때 그 타오를 때 양심 한번 꽃 피워본 거예요. 작은 꽃이라도 하나 피워보려고 한 것뿐이. 이런 짓을 계속할 거예요. 저는. 기회만 되면. 자명하고 할 만한 짓이면 계속 할 거라고요. 우리가 힘 모아서 할 만한 짓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런 카르마를 계속 짓지 않으면 어떻게 이 똥물을 정화합니까? 똥물이 적폐죠. 적폐를 어떻게 정화할 겁니까? 어떤 노력도 하고 계시지 않으면서 나오는 사람은 비방하고 더불어랑 자한당 아니면 꺼져. 아, 왜 답이 없다. 뭐 이런 상태예요. 답이 없도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니 답이 없도다. 한편으로 누가 나오면 꺼져. 이해는 되는데 다 이해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현재 우리 카르마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살도 하실래요? 이거 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도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이렇게 또 시간이 갔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유마 보여주겠다고 해놓고는 유마의 정말 맛배기만 보여드렸네요. 저 8해탈 설명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데 8해탈 설명 좀 드릴게요. 참 별거 아닙니다. 8해탈은
용어가 낯설지 참 별거 아닙니다. 한번 잘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용어는 참 낯설어요. 근데 이제 불교 경전에 파레탈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파레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파레탈. 첫 번째. 내유 색상 관 외색 해탈. 참 뭡니까 이게? 안으로 색상에 대한 안으로 색상이 있는데 관 외색 해탈. 바깥 색깔을 관조하면서 해탈을 이룬 거. 상상이나 되세요? 읽어 드릴게요. 안으로 색깔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바깥의 색깔을 부정관으로 관조하여 얻은 해탈. 탐욕을 내려놓으려고요. 이게 뭔 짓을 하냐면 밖에다가 색을 칠해놔요. 진짜 색을 봐요. 막 청색, 노란색 이런 게 있어요. 그 색을 칠해놓고 색을 뭐 지금 요즘은요. 이렇게 딱 원에다 그려서 막 세워놓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색을 관하면서 마음 안에 이런 색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려고요. 바깥에 그러니까 마음 안에 내가 무슨 색깔에 대한 집착이 있어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결국 끌림이에요. 우리가 오감에 대한 끌림을 막으려고 오감 중에 색 하나를 골라서 칠해놓고 몰입해 들어가. 그 색만 바라보면서 몰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하나 보고 계신 거랑 똑같아. 이거를 멋지게 표현한 겁니다. 안으로 색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를 버리기 위해서 바깥 색에 몰입하는 해탈. 그러다 여러분이 해탈이라는 건 일종의 몰입 상태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몰입 상태는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탈이라는 거예요. 참나가 각성되죠. 몰입 4단계에 들어가시면.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이 집착은 있는데 이 결국은 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정이 오면 그것도 해탈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내무 색상 관 외색 해탈. 하나 바뀌었죠. 한자 하나만. 안으로 이제 색깔에 대한 집착은 많이 떨어졌어요. 오감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 여전히 바깥 색깔을 보면서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 눈앞에 있는 색깔을 보면서. 부정관이라는 건 일체 색이 더럽다 하는 관점에서 이 색도 결국 내려놓으려고 색에 몰입하는 거예요. 결국 이 색도 더러운 거라 내려놔야 됩니다. 세 번째, 청정한 색깔을 관조해도 해탈을 몸으로 증득하여 두루 갖추고 머무는 것. 이제 이런 색이 아니라 아주 청정한 색을 관하면서도 아주 좋은 색을 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제 동요가 없이 깨어있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몰입 4단계 실험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몰입 4단계예요. 조금씩 조건만 다르지 몰입 4단계 들어보는 거고요. 바깥 색깔에 집중하면서 몰입 4단계에 드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청정한 색깔을 봐도 집착이 안 일어나고 다 깨워서 볼 수만 있는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정관을 쓴 게 그 어떤 색에도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좋은 색에 빠져들면 안 돼요. 좋은 색도 몰입의 대상으로만 삼아야지 집착은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여러분 지금 1부터 3번까지는 색깔을 가지고 했고요. 4번은 자, 보세요. 공무변처. 색깔을 완전히 버리고 끝없는 허공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해탈, 비상비비상처 해탈 요 네 가지는요. 사무색정 해탈입니다. 사무색정입니다. 선정 중에서는. 아시죠? 사색계 선정 위에 있는 선정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파레탈이 별게 아니라 사무색정 플러스 여기가 이제 4번부터 지금 7번까지 먹고 8번은 뭐예요? 그냥 멸진정이요. 멸진정을 또 해탈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몰입 4단계 상태의 또 해탈이라고 보고 사무색정에 들어있는 것도 해탈이라고 보고 멸진정도 해탈이라고 보고 8가지 해탈을 강조한 게 그냥 선정의 좀 또 다른 구분법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욕계 선정, 색계 선정, 사선정이 있고 무색계 선정, 사선정이 있고 그 멸진정이 있고 요 정도 구분합니다. 선정의 구분은 욕계에서 색계로 색계에서 무색계로 마지막 열반의 경지로 들어가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여기는 약간 다른 식으로 지금 욕계 선정을 이 몰입 4단계가 받고 색계 선정을 따로 얘기 안 하고 바로 사선정과 멸진정으로 넘어가는 방식의 해설법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색계 선정이니 사무색계 선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분해. 억지로 나누는 거예요. 좀 더 공처정으로 시작하니까 형상이 더 없을 거라고 보고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고 색계 선정은요 시작할 때 이렇게 호흡이나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한 몰입에서 시작하니까 색계 선정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들어가 보면요 단계는 서로 똑같습니다. 서로 단계는 같아요. 얻는 경지는 비슷하다고요.
출발점이 지금 공에서 시작해서 무색정이라는 말을 말이 붙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 공처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무색정은 놀라운 그 선정 방법인데 이거는 힌두교법이에요. 일선정부터 사선정 들어가는 방식은 뭐 이것도 지금 실제로는 힌두교에도 그대로 있어요. 요가스트라에 그대로 나오는 방식이에요. 요가스트라에 그대로 나오는데 누가 더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석가모니 불경에 보면 힌두교 성자들한테 당시 브라만교 성자들한테 찾아가서 처음 배운 게 사무색정의 선정법을 배워요. 이것도 사선정이에요. 사선정을 배워서 견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비상, 비비상, 해탈까지 다 얻으세요. 스승이 나랑 같이 가르치자 하니까 저는 이게 해탈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닦을래 하고 나와요. 그래서 막 6년 고행하다가 헤매다가 마지막에 딱 앉아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가 닦았던 선정을 추억해내면서 사선정법을 닦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새끼 사선정은 석가모니가 마지막 이제 견도 전에 닦은 거고 힌두교 성자들한테 배운 거는 이 사무색정이에요. 근데 두 개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결국 참나 상태를 만들고 끝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접근법이 좀 다른 선정이에요. 자, 접근법이 어떻게 다르냐? 이대로 여러분 한번 선정에 들어보실래요? 체험이 제일 좋습니다. 공처정, 여러분 눈 감으시고 공처정이 다른 게 아니라 눈 감으시고 텅 빈 허공 속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근데 여러분 몸도 없습니다. 오직 몰라만 하세요. 모르겠다. 몸도 모르겠다. 공간도 모르겠다. 대상도 모르겠다. 내 몸도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허공 상태 아닙니까? 계속 몰라 몰라 해가는 방식입니다. 공처정은 다른 게 아니라 모른다 모른다 하면서 마음에 있는 어떤 상도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몰라. 상이 있죠. 있는데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게 공처정. 그러다가 참나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 내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감이 등장하죠. 몰라 몰라 내 몸도 모르겠어. 내 공간도 모르겠어. 시간도 모르겠어 해서 모든 걸 텅 비워버리는 방식이 공처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몰라를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감만 또렷해져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시고 일체를 몰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식처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끝없는 의식, 나라는 존재감만 존재하는 해탈. 이제 바깥이 안 보이고 바깥이 텅 비었네 어떤 데는 관념도 사라지고 몰라란 말도 필요 없어지고 오직 나라는 존재감만 의식되는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일체의 생각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감도 약해지면서 순수한 존재감에 안주하는 선정에 들어갑니다. 되시나요? 자, 이게 뭔 상태냐면 자, 보세요. 일체를 몰라 하다가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남는데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아예 일어날 수 없게 순수한 존재감이라는 건요. 나라는 존재감 안에도 엄밀히 보면은 바라보는 자가 있고 나라는 존재감 느낌이 있어요. 이 바라보는 자에 더 집중을 하면요. 생각이 끊어져 버리고 생각을 다시 일으키기 힘든 상태에 들어가요. 사실은 요 무소유처정이 멸진정이에요. 불교에서는 멸진정인데 힌두교인들이 닦는다는 이유로 무소유처정이라고 해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외도 거라 뭔가 수준이 좀 미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사실은 멸진정이랑 똑같은 상태예요. 뒤에 있는 멸진정, 멸수상정, 해탈이 똑같죠. 일체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여 순수한 존재감에 안주하는 해탈. 이거랑 무소유처정은 똑같습니다, 원래. 근데 힌두교에서 한다는 이유로 이거 외도정이라고 해가지고 비하하는 것뿐이에요. 똑같이. 힌두교 신 비하하듯이 비하하고 있을 뿐입니다. 똑같이 멸진정이랑 똑같이 이 느낌 되게 미묘한 얘기인데요. 들어만 두세요. 보통 자 에고를 초월해서 나라는 존재감에 들어가요. 왜 제가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이 자리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태극 상태인데 이런 상태예요. I am을 주시자. 주시자가 I am을 보고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감이 되게 생생합니다. 에고는 아니에요. 에고는 아닌데 내가 존재한다는 즉 I am이라는 게 이데아예요. 사실은.
이데아를 이 보고 있는 정신. 이게 원래 그 누스라 그래요. 히랍 철학에서는 누스가 이데아를 보고 있는 상태가 이때가 지금 태극 상태입니다. 플로티니스 철학에서 죄송한데 어려운 말 써서 이게 누스 상태라고 하는데 누스 너머에 일자가 있어요. 일자. 일자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감 너머에 순수 존재감이 있어요. 요게 사실은 주시제. I am이라는 느낌도 약해지면 주시만 하고 있는 상태가 순수 존재감입니다. 순수 존재감이 뭘 주시하느냐? 내가 존재한다는 원리를 주시해요. 이데아를 주시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서 우주의 근원이 형성돼요. 태극이. 거기서 온 우주가 다 나와요. 나라는 존재 뒤에 생각이 붙고 감정이 붙고 오감이 붙으면 모든 우주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태극, 이걸 무극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 잘 안 해주는데 모든 철학자들은 다 정확히 저걸 구분했어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도에서도 진짜 도인들은 이거 다 구분할 줄 압니다. 요가스트라에서도 이거 구분해서 요거 잘라내고 일이 들어가야 진화 독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래. 요가스트라 마지막 장은 저거 잘라내는 I am 이하, 나라는 존재감에서 어떻게 순수한 존재감으로 넘어가느냐의 관점. 왜? 인도인들은 나라는 존재감이 있으면 안 돼요. I am이 있으면 우주가 창조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느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난 스스로 있는 나다 그러죠. 그 하느님은 무구가 아니에요. 태극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했죠. 우주의 근원으로서 나를 설명한 거예요. 그 너머에 무국이 있어요. 그러면 카발라에서는 그 무국을 아인소프라 그래요. 그거는 그런 것도 없는 자리예요. 존재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에고가 있고 에고 안에 참나가 있는데 참나도 태극이에요. 참나 안에 보면 주시자가 있고 IM이 있어요. 내가 나라는 형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선명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 형상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시자가 더 커지면 멸진정이 들어가 버려요. 나라는 형상도 없고 깊은 잠 같은데 극도로 깨어있는데 깊은 잠이에요. 어떤 생각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IM에 접속을 해야 IM에서 생각이 뻗어져 나옵니다. IM 뒤에 이제 수로들이 붙으면서 수많은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올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감 상태를 사선정. 순수한 존재감 상태를 멸진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 보면 인도식 수행법으로 식무변처가 사선정인 거예요. 이미 식무변처가 사선정이고요. 무소유처 해탈이 이미 멸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선정 멸진정 다 거친 거예요. 공처정 몰라 잘하면 바로 사선정 들어가고 바로 멸진정 겪은 다음에 그걸 합일무상삼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 해탈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상태냐. 비상 생각이 없건 비비상 생각이 있건 한결같은 삼매. 이거는 본연 합일삼매라고 해서 무상 합일삼매랑 다릅니다. 본연 합일삼매는 뭐냐. 생각이 있건 없건 참나가 한결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울고 웃고 떠들고 뭔 짓을 해도 참나가 내 안에 늘 흐른다. 이게 비상 비비상 체탈입니다. 이게 선불교에서 확철대오라고 하는 게 이 경지예요. 선불교에서 말하는 또 안 한다고 해놓고 선불교에서 말하는 동정이력, 평상시 정신이 한결같은 거, 숙면이력, 깊은 꿈속에서도 아니 몽중이력, 꿈속에서도 한결같은 거, 숙면이력, 그럼 숙면이력까지가 멸진정이에요. 꿈도 없는 무의식에서도 참나가 유지되는 거. 그러면 앞에 동정이력, 몽중이력은 나라는 에고가 작동하는 중에 깨어있는 걸 말하고 의식 중에 숙면이려는 무의식 중에 깨어있는 거예요. 멸진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멸진정까지 여기서 이미 다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뭘 얻어요? 확철돼요. 잠을 자건 말건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 확철되어 놓이는 것처럼 이런 구조처럼 여기도 조금씩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비슷해요. 전 세계 모든 선정법들을 모아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 인간의 의식이 다른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걸 경험해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근데 경험의 설명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기준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지금 힌두교, 이 원래 힌두교 건데 어떤 분이 윤홍식이 이 사무색정 부처님 법을 힌두교라고 비하한다. 그럼 그분들은 불경을 전혀 안 보시는 분들 같아요. 석가모니가 갓 출가해서 힌두교 성자들 지금 광의의 힌두교죠. 브라만교 성자를 찾아가서 배운 게 처음 성자한테 배운 게 무소유처정까지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난 여기까지 안다. 나랑 같이 지도하자 하니까 됐습니다 하고 나와서 다음 스승 찾아가니까 비상 비비상처정까지 가르쳐줘요. 그 양반 어떤 장반이겠어요? 라마나 마우리시 같은 양반인 거예요. 밤낮으로 깨 참나 상태인. 확철대오 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난 여기까지 안다. 이게 다다 하고 하니까 석가모니는 양이 안 차는 게 이 법 알아서 선정에 계속 깨어있는 건 좋은데 카르마가 안 닦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6년간 호흡 조절하고 막 별짓 다 해봅니다. 카르마를 바꿀 수 있는 비법을 찾으려고. 그래서 마지막 6년 고행 끝에 내린 결론이 팔정도예요. 팔정도 닦으면서 늘 깨어서 카르마를 닦으면서 살아가야지 깨어있는 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당시 힌두교 성자들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고 승단에서는 불교 승단은 철저한 계율을 지키는 걸 강조하게 된 겁니다. 평생 카르마를 관리해가면서 살자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성인들은요 카르마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견성이나 한 도인들의 특징은 카르마를 무시해요. 깨어있으면 끝이다. 카르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요게 당시 힌두교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석가모니의 불교 가르침이다. 그 나왔던 그 이유예요. 왜 나왔는지 불교가. 힌두교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나왔어? 요 얘기 하려고는. 깨어난 뒤에도 카르마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법구경 같은 거 보셔보세요. 수타니파타나. 죽을 때까지 업을 청정하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계속. 죽는 그날까지 업을 더 닦아서 청정한 상태로 우린 가야 한다. 그게 석가모니의 맛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더 나가서 그러면 한생으로 그럴 게 아니라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이 우주까지 다 청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대승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연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팔해탈 이런 것들도 힌두교에서 가져온 거지만 불교식으로 또 불교 안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소유처정은 멸진정과 다른 건 줄 알고 접근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계속 상에 상을 더할 뿐이에요. 다 같아요. 힌두교 성자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 세우지 마시고 누가 더 참나 안에 더 안주해서 살아가나 그게 중요한 거지. 서로 뭐 너는 힌두교니까 안 되고 우린 불교니까 더 잘 될 거고. 되게 웃기는 소리죠. 그런 분들 까불다가 힌두교 고수 만나면 그냥 뭐 어느 날부터 요가만 하고 있습니다. 요가 매트 딱 사가지고. 요즘 절에 안 와. 힌두교가 짱이더라고. 나도 들었는데 뭐 불교도 힌두교래 막 이러면서 또 사람 그렇게 허약해요. 왜 제가 이걸 느끼는지 아세요? 저는 상대방이 불교 너무 힌두교 입장 아닙니까? 저를 공격해 오잖아요. 상대방이 되게 저는 어떤 치열한 공부 속에서 나온 말인 줄 알고 막 성심성의껏 대꾸해요. 되게 허무한 데서 그분은 확 어느 날 저 요가해요. 싸우다가 저는 힘을 잃어요. 운이 이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저처럼 다들 생을 걸고 연구해서 막 주장하는 줄 알고 처음에 예전에 답변을 해드리면 그분들은 그냥 밖에 있어요. 다음에 만나면 야 너 우리 종교 와라 막 저 대학 선배도 진지하게 고민해 다음에 나 다른 데 다니는데 뭐 거의 따라갔다가 저만 뭐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아 중생들은 금방 옮겨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고민거리로 제가 드리는 것뿐이에요. 막 누구 특정인을 막 어떻게 꼬셔보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중에 제 얘기 듣고 좀 고민 좀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진짜 자명한 데를 찾아가고 있나? 고민하실 때 좀 고민거리로 쓰시라고 고민할 때 좀 도움되시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막 나를 세우고 저를 공격해오는 분들도 단단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를 뭐 알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열을 내봤자 어느 날 또 그분이 막 힌두교 경전만 공부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두루 아시면서 자명한 걸 택하시라. 그게 제일 남는 장사고 나머지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못 믿어요. 금방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그래서 그 팩트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마경, 유마거사를 제가 막 소개해드린다고 막 얘기만 하다가 육바라밀 잘하는 분이었다 해서 끝났습니다. 진짜 재밌는 거는 이제 이제부터거든요. 그는 막 술집에도 가고 막 이런 건 이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한번 혼자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오늘 들은 강의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뒤에 얘기들이. 유마고사 되게 재밌는 양반이다 하는 인상 받으실 겁니다. 그 안에 또 도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익히시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유마경 또 다음 달에 할 때는 또 여기서부터 유마거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